자, 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로보틱스 이제 네 번째 챕터가 되겠고요. 네, 오늘 이번 주에 이제 다루게 될 내용들은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 관련된 부분들 조금 더 이제 얘기들을 하겠고요. 워낙에 로봇 쪽에서는 이 트랜스폼,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키네마틱스 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수식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지만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파이썬하고 매트랩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보는, 그리고 모델링하고 맞춰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더스트리얼 산업용 로봇들의 두 가지 유형이고요. 하나는 2차원 평면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한 스카라 타입 로봇이 있고,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수식들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의 자유도가 사실 더 숨어져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고, 여기에 하나 더 있어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물건을 잡아서 옆에다 갖다 놓는 기능인데, 예전에는 이 스카라 타입 로봇들이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요새는 이제 이런 그 푸마 타입의 3자유도 이상급, 6자유도급 로봇들이 가격이 많이 싸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로봇들은 지금 보시면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일단 3자유도만 표현했고요. 이쪽 손목 부분에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롤, 피치, 요잉 해서 3개의 모터가 더 추가가 돼서 여기 하나, 둘, 셋, 플러스 하나, 둘, 셋 해서 6자유도 로봇으로 씁니다. 그래서 6자유도이고 위치를 3차원 공간이니까 위치 관련해서 X, Y, Z 3개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는 앞서 얘기드린 대로 롤, 피치, 요 3개, 회전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라 불리는 회전에 관한 게 3개가 더 있어서 6자유도 로봇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제 요 끝단까지 다 6자유도를 다 따지게 되면 이제 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3자유도로 구성한 것들로 이번 학기 여러분들 수업에서는 다루게 될 거고요. 3자유도만 되더라도 밑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하니까 최종적으로 뭐 구의 모양을 그리면서 이 로봇들이 공간에 관련된 걸 다 지칭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런 식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XYZ 3차원에 대해서 위치를 다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3자유도 푸마 타입이라고 하는 로봇들이 이제 제일 수업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 3자유도까지 붙어 있는 6자유도급 로봇이 얼마였냐면 기본 20년 전만 해도 기본적으로 20년도 조금 더 됐겠네요. 25년 전만 해도 이런 종류의 6자유도 로봇은 뭐 1억 5천 뭐 이 정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가격이 너무 많이 싸져서 그 당시에도 1억 5천에서 한 6, 7천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6,7천이면 그때 뭐 대전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만, 요새는 이런 로봇들이 이제 저희 기증받은 로봇도 뭐 2,000만 원 채 안 되는 이런 상태이고, 보통 한 3,000 정도의 이런 6자유도급 로봇들이 요새 팔리기 때문에 옛날에 얼마나 많이 해 먹었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워낙에 소재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컨트롤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컴퓨터를 이용한 기법들, 이게 워낙에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그랬고요. 요새는 이제 좀 많이 싸져서 뭐 호빵 굽는데도, 뭐 호떡 굽는데도 로봇을 쓰자는 또 뭐 이런 시대가 펼쳐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로봇들이 대부분 2자유도 스카라 아니면은 3자유도 푸마 타입 로봇입니다. 그래서 원래 푸마는 6자유도이지만 3자유도 손목 부분은 빼고 위치에 대한 것 위주로 수업을 3학년 수업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로봇 폼이 있는 반면 여러분들이 뭔가 구조를 만든다면 이제 얘네들은 좀 구조가 다른 형태의 로봇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형태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확장을 해봐서 여러 가지 다른 케이스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봇을 움직여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키네마틱스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포워드 키네마틱스 또는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키네마틱스 설계하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로봇을 구상을 했어요. 그럼 그 로봇의 초기 조건을 여러분들이 초기 위치를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 초기 위치를 결정을 했다면 그 상태에서 이제 XYZ 좌표계 코디네이트들을 어떻게 부착을 할 건가. 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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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일래,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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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일래. 네, 그렇게 해서 코디네이트를 결국 여러분들이 임의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좌표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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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델링을 했으니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 가는 거죠. 네, 호모지니스 트랜스폼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붙여놓고 나서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쯤은 숫자를 대입해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겠고, 여기 이제 H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옛날에는 H월드라는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루프 시스템, 루프 시스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매트랩 또는 아마 다음 주쯤 공급이 될 텐데 심벌릭 연산 파이썬에서 하게 제가 만든 것들을 가지고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매트랩이나 또는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심벌릭 연산을 하실 거고요. 심벌릭 연산이 되고 나면 마지막에 포워드 키네마틱스에 해당하는 부분 XYZ 세 개를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최종적인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여기서 구한 걸 가져다가 포워드 키네마틱스 함수로 만들어서 쓰게 되면 로봇의 포워드 키네마틱스 관련된 설계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비슷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걸 꼭 지난번에 사실 내용들을 다 다룬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계가 원래 0번, 1번 좌표계, 이동한 다음에 회전까지 해서 2번 좌표계, 그 다음에 마지막 이동만 하는 3번 좌표계. 그래서 0H3 0번 이 까만색에서부터 이 끝단까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과정 전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0번에서 1번 좌표계 가는 이 부분이 이 Z축이 이쪽 화면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XY고 이게 Z축이니까 거기서 세타1으로 회전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X축이 이 빨간색이 되겠죠. 요 축을 L1만큼 따라가니까 translation X방향으로 L1, Y방향으로는 0만큼 그리고 나서 다시 세타2만큼 회전 그래서 세타2만큼 기침 나올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저도 요만큼 회전해서 1H2에 해당하는 거는 translation X만큼 X방향으로 L1만큼 그 다음에 세타2 Z축 방향으로 세타2만큼 회전 그리고 나서 새로운 또 X축이 이쪽이고 새로운 Y축이 이 녀석이 되니까 이 방향을 따라서 L2만큼 이동을 하는 마지막 파트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의 좌표계를 이런 식으로 난 계산할 거야 라고 붙여놓은 다음에 1번 트랙이죠. 다음 2번 트랙에서 호모지니스 트랜스폼을 구하고 다시 이거를 이렇게 쭉 곱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좌표계를 원하는 대로 붙여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만큼 가는 거를 0에서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1에서 2번 프라임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한 번 꺾는 거를 2번 프라임에서 2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는 네 개로 표현했죠. 첫 번째 회전 하나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꺾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꺾은 다음에 이동해서 마지막 3번 이렇게 했는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계라는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붙여놓고 거기에 맞춰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만 제대로 부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니까 제가 이건 금방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과정 전체에서 보시면은 총 4개의 매트릭스의 곱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3 곱하기 3 부분이 로테이션 이쪽에 있는 게 트랜슬레이션 3개 그래서 이 최종
트랜슬레이션을 얻어오게 되면 그게 바로 그 끝점에 위치가 되더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칼라 타입 로봇을 이 순서에 따라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써서 구해보고요. 이걸 가지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예제가 스칼라.py에 있습니다. 그래서 R스페이스에 쫓아 들어가셔서 여기 적어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 예제는 EX 밑에 R스페이스 밑에 스칼라라고 하는 예제가 되겠고요. 여기에 쫓아가 보시면은 L1, L2는 각각의 길이가 5고 세타1,2는 30도 90도일 때 위치를 구하는 예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실행하시고 여기 창에다가 Edit EX의 R스페이스의 스칼라로 치면 이런 예제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봇들을 동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친절하게 이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그 인버스 키네마틱스에 대한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시키시면 화면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녀석의 경우에는 제가 좌표계를 따로 찍는 기능을 하나 추가해 넣어서 끝단 쪽 좌표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글자가 다 안 보일 텐데요. 예, 에디트 명령 써서 에디트 EX 밑에 R스페이스 밑에 스칼라라고 하는 예제를 호출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면 스칼라라고 하는 변수는 이제 모듈이 로딩이 됐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FK에다가 좌표를 이렇게 FK 명령 하고 넣어볼게요.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앞서의 지금까지 배우신 방법으로 구해져 있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이 로봇이 이렇게 끝단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축이 있고 끝단 좌표는 10,00이라고 찍혀져 있겠고요. 얘를 이제 바꿔서 30도, 90도 하고 대입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로봇이 방금 전 보셨던 파워포인트 자료처럼 위치가 저렇게 표현이 되겠고, 왜냐면 지금 제가 대입한 게 세타1은 이렇게 회전한 게 30도, 그 다음에 세타2가 90도만큼 회전을 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 끝단 좌표가 지금 표기가 되고 있고 X는 1.8, Y는 6.8 정도 된다 라고 찍혀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가 지금 1.8, 6.8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모델링 할 건가, 그리고 모델링 한 다음에는 이런 종류의 툴을 이용해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듈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FK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함수는 확인을, 코드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R스페이스에서 H라는 거 불러왔고 로테이션 Z 한 다음에 조인트 축 하나에다 대입했고 H12번 가는 경우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 Z에서 다시 축을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L2만큼 이동한 다음에 세 개를 H0이나 H12, H23 곱해서 조인트 3번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드 가지시고 최대한 많이 확인을 하셔서 내가 제대로 하는구나,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라고 이런 예제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건 뭐 숙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리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매트랩 부분이고요. 매트랩을 가지고 우리가 심볼릭 오퍼레이션 하는 것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자료에서 보시면 스칼라 2D, 스칼라 3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예제에서 보면 앞서서 지금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조금 여러분들 수식이 복잡할까봐 이 부분들을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2차원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H2D라고 된 거는 여기 2 곱하기 2 행렬이 로테이션, 여기 두 개가 트랜스메이션. 그리고 이 뒷페이지에서 보시면, 예, 이건 3차원으로 제가 표현해놨죠. 로테이션이 3 곱하기 3, 트랜슬레이션이 3 곱하기 1로 표현해놨는데, 앞서의 이 자료에서 보시면 2D 스카라 타입이에요. 근데 원래 스카라 타입 로봇은 평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지축을 빼버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고요. 하나의 스페셜한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우리 문제는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 문제, 3D 스카라 타입에서는 4 곱하기 4, 4x4 형태라서 이쪽이 4개, 이쪽이 4개인데, 예, Z축은 여기에 추가를 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Z축은 실제로 여기서 역할이 별게 없죠. 그래서 앞서의 수식은 보시면 지축 관련된 게 따로 없이 여기 호모지니티 1만 있는데, 3차원으로 바꾸게 되면 Z축을 하나, 그냥 아무 역할 안 하는 1이 추가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2차원하고 3차원 예제에서 착각하실까 봐이 자료를 걸어놨는데, 아까 그냥 유사한 경우로 제가 넘어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스카라 2D와 스카라 3D, 2D는 Z축을 빼버리고 3 곱하기 3으로만 유지했고, 3D 예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쓰게 된 4x4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스카라 2D는 하게 되면 벡터가 3 곱하기 1 형태로 이렇게 보일 거고요. 3D 예제에서 보시면 이제 행렬이 4 곱하기 4. 여기는 2D 예제니까 지축을 빼버려서 3 곱하기 3 형태로 보일 거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로테이션, 요 끝단 1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이 트랜슬레이션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축이 있냐 없냐의 차이만 있고, 얘는 그냥 지축을 빼서 2D로 풀었고, 얘는 지축을 포함해서 3D로 풀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G값은 0이죠. 별다른 역할을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 2D나 3D나 평면 문제에서는 똑같구나라는 하나의 사례로서 만들어 넣었고요. 어쨌든 앞서서 이제 매트랩 코드, 저 뭐야,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내가 좌표 궤도를 옮겨서 원하는 로봇을 만들어 놓은 것이 스카라 타입 예제가 되겠고, 예, 매트랩까지 수행을 해서 심벌릭하게 풀게 되면 마지막 최종 위치가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얻어지는 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맨첫 페이지에서 제가 얘기 드린 거 하나에, 여러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디네이트 설정을 하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수행하고, 심벌릭 연산으로 포워드 키네마틱스 풀고, 아니면 손으로 풀수 있으면 손으로 풀어도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 수식을 대입을 해서, 예, 호모지니어스 결과와 포워드 키네마틱스 결과 이것만 따로 집어넣은 게 동일하구나라는 걸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로서 이 스카라 세트는 제가 총다 합쳐가지고 파이썬 예제와 매트렘 예제, 심볼릭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 같이 첨부했으니까 확인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너의 FK,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라이팅해라.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앞부분에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모델을 통째로 해서 이게 X, 이게 Y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파이썬 코드 안에다가, 아까 작아서 안 보였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입력은 뭐냐? 예, 세타1, 세타2, 각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들어가면, 예, 루프.ispace 밑에 H라고 하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 H를 가지고 쭉쭉쭉 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H01 파트에서 세타1으로 로테이션 Z, 트랜슬레이션 L1만큼 하고, 세타2만큼 지축 방향으로, 예, Z축 방향으로 회전. 그리고 마지막에 L2만큼 이동. 그래서 H01부터 H12, H23의 과정이 나왔고, 그걸 각각의, 예, 조인트1, 조인트2, 조인트3에다 대입을 했더니, 예, 이게 조인트 제로였고요. 요만큼 움직인 녀석이 현재 J1입니다. 그래서 J1도, 예, 첫 번째 H01만을 수행을 하면 J1이 이렇게 회전한 게 보인 거고요. 다음에 H01, H12를 하게 되니까 요 축이 바로 J2가 되겠습니다. 이게 J3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봇공학에서는 보통 이 끝단만 신경을 쓰게 되는데, 파이썬 가지고 3D로 표현하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스크립트에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J0, J1, J2, J3 요기에 J0에서 J1 가는 경우에는 H01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H01하고 1H2가 합쳐져서 최종 결과는 0H2가 되겠죠. 요 코드를, 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대입하니까 요렇게 J2가 옮겨진 거고요. 마지막 J3는 다 합쳐져서 0H1, 1H2, 2H3를 곱해서 0H3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대입하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요 결과가 여기 투입되니까 이 녀석이 요 자리에다가 뿅 하고 J3가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우개가 또 어디 갔나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이걸 여기 있는 H01, H12, H23을 앞서서 앞서 페이지에 나왔던 이렇게 스칼라 2D나 스칼라 3D를 이용해서 심벌릭 연산을 하면 이수식 또는 이수식을 카피해서 최종적으로 XY라고 하는 것에다 갖다 붙였죠. 이렇게 쭉 정리해서 놓고 이 결과물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결과물과 그 다음에 심벌릭 연산에서 나온 XY 값이 제대로 됐는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90을 대입했더니 1.83, X값은 Y값은 6.83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새로운 내가 로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로봇을 이와 같은 절차적으로 로봇이 있는데 맨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면 로봇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들은 좌표계를 오리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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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겠다 이렇게 좌표계를 설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각각에 대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들을 다 구해서 걔들을 새로운 축이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 숫자 레벨에서의 결과물이 나오겠고 얘를 심벌릭 연산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RT01로 나오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XYZ를 수식을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이퀘이션들을 구할 수 있으니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입해보고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절차적으로 1, 2, 3, 4에서 네 번째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숙제를 하시던 제가 뭔가 로봇을 주게 되면 그 로봇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그게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반복적으로 비슷한 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3차원이고요. 이 3차원을 앞서 설명드린 4단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로봇이 있는데 나는 맨 처음에 좌표계를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좌표계 이상하게 잡으면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이게 맨 밑에 오리진 좌표계가 지금 빨간색이 RGB라고 얘기했잖아요. 빨간색이 X, 초록색이 Y, 파란색이 Z, XYZ, RGB 하고 똑같습니다. 아, 이거 벌써 몇 번째 설명을 하나. RGB는 레드, 그린, 블루인데 이 색깔에 맞춰서 X, Y, Z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로봇을 내가 모델링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쉽게 잡을 거야. 그래서 XY, XY, Z가 있는데 걔를 올리고 걔를 이동하고 이동해서 좌표계를 각각의 조인트 그리고 마지막 관절에다가 배치를 해놨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모델링을 했다라는 얘기는 자, 첫 번째 세타원이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은 세타원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 녀석이 여기 지금 이게 초기 상태가 되겠고요. Z축으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세타원만큼 가서 그림이 이렇게 이동한 그림 보이시죠? 여기 점선, 점선 여기 있는 두 축도 다 이동을 했습니다. 이 녀석도 세타원만큼 회전을 이렇게 다 이동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타2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쪽 어깨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어깨는 이 모델링에서 보면 지금 Y축인 초록색으로 회전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타2만큼 회전하면 얘네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여기 표기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세타3 여기도 Y축 회전이겠죠. Y축으로 회전을 하니까 여기 세타3만큼 회전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툴을 이용을 하시면은 내가 좌표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델링을 하고 얘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공학 배우실 때 유리해서 이런 툴을 만들어서 쓰는 거고요.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많은 로봇공학에서는 이 중간 과정은 관심이 없죠. 수식이나 책 같은 여러 가지를 보시면은 이 끝단만 보게 되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그림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들도 다 같이 여러분들이 유도하셔서 대입해야 그림 제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델링을 이렇게 했죠. 내가 이렇게 붙여놓고 첫 번째는 지축 방향 회전, 두 번째는 Y축 방향 회전, 세 번째도 Y축 방향 회전으로 나는 잡겠어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좌표계를 이렇게 정의한 다음 이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해봐야 되겠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H01, H12, H23, H34 붙였습니다. 그래서 H01은 뭐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축 방향으로? 지축 방향으로 D라고 하는 값만큼 이동을 할 거고요. 올라간 다음에는 Z축 방향으로 로테이션 Z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래서 파이썬 코드도 보시면은 트랜슬레이션을 D만큼 Z축 방향으로 올라갔고 세타 1으로 로테이션 Z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에서 H1에서 두 번째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 거냐? 뭐 나는 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회전하는 걸두 번째로 보겠다. 요만큼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이게 새로운 X, 이게 새로운 Z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로테이션 Y 세타 2만큼 하는 부분이 여기 코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이만큼 이동한 다음에 쭉 이동하는 거를 3번으로 하겠다. 여기가 2번 축이고 X 방향으로 나는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Y축 방향 회전하겠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에러만큼 하고 세타 3만큼 아이고 에러만큼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꺾겠다. 세타 3만큼 의도가 그렇게 됐네요. 여기까지 한게 2가 되겠고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세타 3만큼 회전하겠다. 그 코드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만큼 다 회전까지 세타 3만큼 회전도 끝났으니까 L2만큼 이동하겠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으로 보시면은 조인트 1의 경우에는 조인트 1의 경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회전도 포함하는 것이니까 조인트 1에다가 이두 가지가 곱해져 있는 H01을 투입했더니 올라가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1, 2는 올라가서 회전하는 거 위해서 Y축 회전이 같이 포함되죠. H01하고 H12로 곱해고요. 어깨, 아, 저. 팔꿈치의 경우에 01, 12, 23이 곱해지고 끝단, 이제 손끝이 되겠죠. 그럼 모든 거를 네 개를 다 곱하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건 여기는 하나만 회전만 하고 이동과 회전만 하니까 H02만 썼고 이동과 회전 포함한 다음에 또 이렇게 꺾이는 것도 포함하니까 01, 12까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트랜슬레이션하고서 어깨가 이렇게 팔꿈치가 움직여야 되니까 H23번까지 곱했고 마지막 녀석은 네 개의 매트릭스가 다 곱해져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매트랩으로 똑같이 요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들이 붙어 있는 H01, 1, 2, 3, 34를 매트랩 코드로 바꿔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구해보시면은 이런 유형이 나왔고 예제 파일 푸마.m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4x4, 3차원이니까 4x4라서 앞부분 3개 로테이션, 여기 로테이션, 여기 로테이션 해서 이만큼이 로테이션에 관련된 거죠. 로테이션 3 곱하기 3 매트릭스가 되겠고 여기 떨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트랜슬레이션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XYZ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확인해 보셔도 알 텐데 L1 코사인 1 코사인 2 더하기 여기 전부 다 코사인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코사인 1만 제가 뽑아놔서 코사인 1, 코사인 1, 코사인 1이 다 있어서 코사인 1 뽑아놓고 L1 코사인 1, 코사인 2인데 코사인 1 뽑았으니까 L1 코사인 2가 나왔죠. 여기 L1 코사인 2가 있고 나머지 이 두 부분은 예, 삼각함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합쳐놨습니다. 그냥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놓으셔도 똑같고요. 아니면 보기 좋게 예, 사인과 코사인의 합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결과물은 여기 있는 녀석과 동일한 것이 붙어져 있고 이게 매트랩을 이용한 심벌링 연산 최종적으로 포워드 키네마틱스 붙이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보시면 여기에 있는 방금 전에 구했던 매트랩에서 구했던 심벌릭 연산 결과물을 가져다가 이 법칙이죠. 코사인 세타2 더하기 세타3, 사인 세타2 더하기 세타3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이 수식을 하나로 깔끔하게 모아놨죠. 지금 보시면 이 코드를 이제 카피해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얘기하면 매트랩에서 이거를 카피해서 노트패드 하나 열어서 거기다 갖다 이렇게 카피해 붙이면은 요 녀석 여기 코사인 1, 코사인 1이 다 있네. 코사인 1으로 이렇게 뽑아놨고요. 자 여기 요 수식입니다. 요 수식 보시면 지금 코사인 1 있고 코사인 1 있고 코사인 1 있어서 코사인 1을 이렇게 뽑아놓고 나머지 애들을 카피해서 붙여놓고 얘는 위에 있는 수식과 같으니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거는 메모장에서 제가 한 겁니다. 메모장에서 굳이 이렇게 줄이기 귀찮으신 분은 그냥 이 코드 카피해서 붙여서 동작시키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 카피해서 메모장에다 이렇게 붙여놨죠. 그리고는 보니까 사인원이 있어서 사인원으로 뽑아놓고 나머지 수식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이 이 수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C 이상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수식도 S2가 모든 수식에 있으니까 뽑아놓고요. 아, 여기 빠졌네. 네, 근데 여기 더하기 D가 있으니까 D 여기로 오고 S2 똑같이 있는 거 뽑아서 S2 네, 뽑아놓고서 나머지 수식 처리하시면 네, 이와 같이 요 수식을 이용해서 요 부분이 쉽게 표현이 돼서 S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워놓고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사인2를 뽑은 게 아니죠. 사인2가 있는 거 여기 그대로 왔고요. S2L1 그 다음에 D 그대로 왔고 빼기 S2L1이니까 여기 그대로 적어놨죠. D 빼기 S2L1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부분만 수식을 바꿀 수 있죠. S2C3 C2S3는 요 부분하고 같으니 이렇게 요 부분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 이런 수식을 써서 깔끔하게 더 이렇게 보기 좋게 바꿀 수 있는데 반드시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하다가 오히려 실수가 나와서 잘못되는 것보다는 그냥 원래 수식 어차피 컴퓨터가 계산할 거니까 이걸 그대로 쓰셔도 좋은데 앞서서 배웠던 벡터 형태로 조금 더 보기 좋게 제가 표현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수식을 대입했고 FK라고 하는 함수가 인자가 이제는 각도가 3개가 필요하겠죠. 세타 1, 2, 3가 필요할 거고 얘네는 각도이기 때문에 라디안 명령 써서 Q1, Q2, Q3로 바꿔놓고 요 마지막 X, Y, G라고 하는 수식에 대입을 해서 리턴한 게 바로 푸마 560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파이썬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예, 이 푸마 예제잖아요. 그래서 푸마를 불러다가 포워드 키네마틱스 000 각도가 000일 때 대입했더니 예,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고요. 그래서 FK000이라는 것의 좌표를 예, 확인해 봤더니 예, 6.123 2의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6, 10의 마이너스 16이라는 뜻이라서 10의 마이너스 16승이면 거의 0에 가깝죠. 여기 보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등장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숫자 0에 거의 가깝는데 약간의 수치 에러들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6승이면 뭐 0이죠.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시고 0, 10, 3이라고 하는
좌표가 얻어졌구나. 자, 만나볼까요? 예, 이 길이를 우리가 3이라고 대입했고, 이거를 5, 이걸 5라고 대입했고,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Z축이잖아요. 요 끝단 좌표가 얼마이겠습니까? 각도가 0일 때. 자, 이거 5고 이거 5니까 X값은 10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 게 없으니까 0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 얼마 올라갔어요? 3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10,0,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00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은 10,0,3 이렇게 맞게 나오겠고요. 자, 또 다른 경우 이 예제는 90,0,0입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각도를 90도만큼 회전을 했고 나머지 각도는 00인 경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이거 뭔가 잘못했는데요. 제가 여기 그림을 제가 잘못 봤어요. 첫 번째 세타원을 90도만큼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첫 번째 축이 90도만큼 돈 거죠. 이렇게 간 거죠. 그 그림이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로봇팔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타원을 90도만큼 회전하니까 올라간 다음에 저쪽을 향하겠죠. Y축 방향을. 이게 Y축 방향, 이게 X축 방향이니까. Y축 방향으로는 5만큼 합쳐서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이쪽이 초기 자세인데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죠. 그러면 Y는, X는 얼마일까? X는 예, 저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0이 되겠고 Y는 저쪽, 예, 녹색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10이 되겠고 Z는 여전히 위로 3칸 올라가 있으니까 0, 10,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FK 90,0,0을 대입했더니 결과물은 보시는 것처럼 0에 가까운 수 0, 10, 3.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값과 같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예제는 뭐냐면 0, 마이너스 90도 0입니다. 그래서 Y축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Y축은 마이너스 90도 올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세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세타원은 0이니까 그냥 계속 이 상태에서 세타원을 마이너스 90도 회전하니까 Y는 지금 어느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죠. 여기 보시면은 Y가 이쪽 방향인데 오른손 법칙으로 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서 돌아가는 게 플러스 각도인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팔은 마이너스 90도 하면 이렇게 서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팔이 섰으니까 X좌표 0이고 Y좌표 0이고 Z값은 여기가 3인데 이 팔이 위로 쓰니까 5 합쳐서 5 더하기 5 더하기 3, 13이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 0, 마이너스 90도 0을 대입해 보시면 0, 0, 1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값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연산을 실수하지 않았구나.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팔이 서져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에서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스페이스 밑에 푸마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거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거고 동작을 시켜보면 처음에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푸마.fk 0에 0에 0 세 개의 입력을 넣어보시면 이제 초기 상태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 모델링한 대로 로봇이 000을 넣으면 이렇게 보이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각도만 세타 1만 90도만큼 회전을 하면 얘가 저쪽을 향하겠죠. 그죠? 움직이는 장면 보셨겠고 이게 X 방향이고 이게 Y 방향이니까 이 끝단의 좌표는 보시는 것처럼 0에 가까운 수 0, 10,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쪽을 향하니까 Y 값만 10이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X 값은 수치 에러가 살짝 있어서 2에 마이너스 16승 거의 0입니다. 0에 가까운 숫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바꿔서 보면 FK 000 그래서 이렇게 보시겠고요. 이 상태에서
예, 앞서의 예처럼 y 값만 예, 세타2의 세타2는 y축 회전이니까 걔를 마이너스 90도 회전 0 마이너스 90 해주면 얘가 딱 서죠. 이렇게 서있죠. 그죠? 그래서 요 끝단의 좌표는 어딜까 하고 보면 3 더하기 5 더하기 5 해야 되니까 요 끝단은 보시는 것처럼 x는 0에 가깝고 y도 0에 가까운데 마지막 값이 z값이 13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것을 예외 제로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네, 몇 가지 다른 또 상황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숙제가 또다시 나갑니다. 숙제 번호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헷갈려서 네, 이 다음 숙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경우들을 코디네이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붙여보시고 예, 뭐 H월드, 예전에 H월드라 불렀는데 루프 시스템이고 매트랩하고 포워드 키네마틱스 방금 전에 오늘 했던 코디네이트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시고 루프 시스템 써가지고 모델링 맞는지 확인하시고 호모지니스 트랜스폼 구해서 호모지니스 트랜스폼으로 그래픽 제대로 되는지 확인 그리고 매트랩 심벌릭 연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포워드 키네마틱스 구해서 대입하시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와 그 다음에 4번 예, 좀 다른 경우 한 가지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오늘 배우신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쉬워서 2단계까지는 거의 모든 학생이 다 숙제를 옛날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제는 뭐냐면은 관절이 세 개인 스카라 타입을 보십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요. 보통의 일반적인 그 예, 스카라 타입 로봇은 관절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예제에서는 관절을 하나 더 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마치 뱀처럼 스카라 타입 로봇이라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엘보가 움직이는데 하나의 손목처럼 하나의 관절을 더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 세타 1, 세타 2, 세타 3 그래서 이렇게 세 관절을 가지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타 1, 세타 2, 세타 3 하고 각각의 길이 링크 길이는 5, 5, 5에서 방금 전 배우셨던 거를 예, 그대로 한번 모델링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HW 홈업 5.1은 이 코드는 앞에 있는 스카라나 푸마 코드 그리고 매트랩 코드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따로 코드는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 보시면 되겠고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이해가 가시면 쉽게 하실 수 있겠고 5.2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 기본적으로 푸마 타입인데요. 관절이 다르게 되어 있죠. 네, 이 예제에서 보시면은 원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푸마 타임 로봇을 이렇게 눕혀놨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만큼 올라가서 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온 게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원점, 이게 여기서 세타 1 회전하고요. 그다음에 세타 2 회전하면 이렇게 들어 올라가고 세타 3가 여기에 또 붙어져 있는 예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로봇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예, 지금 보시면 그래픽상으로 보면 Y축이 세타2 회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세타2, 이 부분이 세타3,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이쪽 방향이 세타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마를 옆으로 뉘어놨을 때 영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볼게요. 예, 지금 이게 살짝 들어갔죠? 이쪽에 세타1 회전을 하니까 로봇팔이 이렇게 들렸고요. 그 다음에 세타2를 회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하니까 팔이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세타2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팔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 각도가 현재 세타2의 각도가 되겠죠.
그죠? 예, 이제 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제 머릿속에 공간지각력에 해당하는 부분에 램이 딸리는 거죠. 램을 어머니한테 가서 늘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램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하시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세타3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을 뉘어놨을 때 어떻게 내가 풀 것인가. 그래서 여기가 원점, 원점이고 D만큼 올라간 다음에 L1만큼 가고 L2만큼 이동한 사례예요. 이제 좀 그림이 이해가 가셨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경우에는 뭐냐. 예, 이 푸마 560인데 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 자, 이 로봇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좀 다르게 푸마 타입하고 되게 유사하지만 좀 다르게 되어 있죠. 보통의 푸마 타입은 이렇게 움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세타2 똑같죠. 이 과정은 회전하고 세타2가 있는 부분 같은데 세타3가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세타2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반대 옆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8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전하면 좀 가만히 있어봐. 다윈아 가만히 있어봐. 세타1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세타2가 이렇게 회전을 한 다음에 세타3가 푸마 타입이라면 이렇게 꺾여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8이라서 안쪽으로 굽히게 되어 있어요. 그 구조를 모델링을 해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픽 동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8처럼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세타1 회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2 회전도 보여줘야 되는데 세타2는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빨간색 X축을 대상으로 움직이겠죠. 아, 지금 또 역시 세타1만 했고요. 세타2 이제 움직였죠. 세타2가 회전하니까 팔이 이쪽으로 펴졌고 이제 세타3 엘보우에 대한 거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파란색 G축으로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이제 세타3 움직였어요. 그래서 좌표계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떨 때는 Z축 회전, 어떨 때는 Y축 회전, 어떨 때는 X축 회전이 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해보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이제 각도들 많이 변화시키면은 되게 이제 복잡하게 나타나죠. 지금 이 장면은 제 팔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을 세타2로 이만큼 회전하고 세타1을 회전한 다음에 세타3가 마지막에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제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이러한 유형의 숙제를 내보내는 거고요. 동영상 보시면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뒤에 있는데 숙제는 이 안에 내부적으로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보시면 첫 번째 예제가 어깨, 엘보우, 손목 그래서 세 개의 관절을 갖고 있는 스카라 타입 로봇이죠. 아, 그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000 좌표에 있다가 목표로 하니까 30, 50, 30으로 움직여봐라. 뭐 그러면 이거 30도 움직이고 50도 움직이고 30도 움직이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이 로봇을 파이썬 코드를 써서 첫 번째 숙제는 뭐냐. 첫 번째는 000에서 30, 30, 30으로 이동해라. 다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는 000에서 30, 50, 30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뭐 딜레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슬립 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써서 움직이는 걸로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0에 있다가 30, 30, 30 가는 게 아니라
000에 있다가 30, 30, 30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코드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000에서 30, 50, 30으로 가게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진행을 하다 보면 000에서 30, 30, 30으로 가는 거는 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뭐 폼은 뭐 나는 한 30 걸어서 폼은 폼원으로 반복적으로 1도씩 증가하게 해야겠어. 그러면 30번 진행을 하면 얘네들은 쫙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두 번째 숙제를 보시면 30, 50, 30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축, 세 번째 축의 증분과 여기는 예를 들면 1도씩 30번으로 올라가면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50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증분과 세타2에 해당하는 녀석의 증분값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가 좀 달라지겠죠. 그럼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똑같이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얘의 증가보다 얘의 증가분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의 속도는 똑같지만 얘는 그거보다 속도율이 조금 더 커야 되니까 5나누기 3배만큼 커야 되니까 뭔가 조금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고 그 불편함이 컨트롤이라는 요소하고 나중에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증가분, 조인트 앵글의 디퍼런스, 조인트 앵글이 얼마만큼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바로 로봇의 모션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로봇을 움직이는데 초당 1초씩 움직일 건가, 1도씩 움직일 건가, 1초에 나는 1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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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씩. 이런 식의 그 단위, 시간당 1초 또는 0.1초에 나는 1도씩 움직일 건가, 속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 세타1, 데이터 세타2를 어떻게 증가하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모션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세타1의 움직임보다 세타2가 너무 느리다면 똑같이 30도, 30도 가는 거지만 세타1은 빨리 움직이고 세타2는 천천히 움직인다면 모션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세타1, 세타2가 다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 두 가지가 다르죠. 첫 번째 거는 얘가 속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고 두 개가 속도가 똑같다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로봇은 관절이 여러 개이다 보니 각각의 조인트들의 속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모션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어라고 하는 컨셉과 함께 로봇의 모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숙제로서 한 번씩들 해보시라고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늘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